자,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서 왜 예쁘게 잘 차려 나오면 사진도 막 찍어서 소셜미디어에도 올리고 또 예쁜 게 또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주시고 손재주 좋은 분들 많으신데 이런 걸 바로 푸드아트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요즘에는 입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친구들 생일에 이렇게 케이크에 레터링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요? 삐뚤빼뚤 쉽지가 않더라고요. 손재주가 좀... 아,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직접 쓸 필요 없어요. 이제는 프린터로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프린터로요, 선생님? 네. 그러면 케이크를 프린터에 넣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글자는 물론이고 사진, 또 그리고 그림까지 프린터가 되는 푸드 프린터. 와. 기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말이죠. 너무 궁금하네요.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보시죠. 음식에 진심이 담긴 문구나 그림을 새겨넣으면 먹는 사람의 기쁨은 배가 된다. 그런데 단 1분이면 무엇이든 손쉽게 음식에 새길 수 있는 푸드 프린터기가 있다는데 산업용 프린터기를 생산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100% 자체 기술력의 푸드 프린터기를 개발한 기업을 비즈코리아에서 만나보았다. 4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곳은 광고용 프린터와 텍스타일 프린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잉크젯 프린트 전문 기업이다. 네, 저희 회사는 그 1985년에 제도기, 제도판 등을 생산하는 그 1, 2 산업사로 창업하였고요. 이후에 그 펜 플로터, 커팅 플로터 같은 그 기계를 국내에서 이제 독자 기술로 개발해서 생산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그 산업용 디지털 대형 잉크젯 프린터를 개발해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세계 시장에 그 DJI 브랜드를 알리게 되면서 그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00% 자체 기술로 광고용 솔벤트 잉크용 잉크젯 프린터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개발에 성공하며 그 기술력을 크게 인정받았다. 그 중소기업이 자체 제품으로 장영실 상을 수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는 그것을 좀 세 번 수상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2018년에는 그 미국 특수인쇄협회 SGIA에서 선정하는 올해 제품상의 1개 모델이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텍스타일 프린터 3개 부문을 저희 DJI 제품이 석권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기업은 지난 2019년 식품 전용 푸드 프린터기 개발에 성공했다. 언젠가 이제 그 식품 쪽을 이제 좀 유심하게 봤어요. 그래서 뭐 마카롱이나 케이크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이게 표면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는 게 없더라. 우리가 굉장히 그 무심코 보는 식품들에는. 그래서 우리 잉크젯 기술이 아무래도 이제 그 그림을 많이 그리는 기술이다 보니까 저 밋밋한 표현에 뭔가 좀 이렇게 컨텐츠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이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하고도 맞고 내가 여태까지 이 프린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개발을 해보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된 거죠. 1분 이내에 원하는 문구나 사진 등을 음식 위에 간편하게 프린팅할 수 있는 푸드 프린터. 전 세계 인증을 받은 식용 색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저희 스위트박스에서 사용하는 전용 식용 색소인 컬러워터는 미국 FDA와 국내 식약처 인증은 물론 할랄과 글루텐프리 그리고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으로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활용성도 매우 좋아서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식품과 심지어 라떼 거품 위에도 인쇄가 가능해서 거의 모든 식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생소한 푸드 프린팅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확장성은 거의 무한대로 현재 마카롱, 쌀과자, 케이크, 그리고 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품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푸드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의 반응은 어떨까? 이곳은 평범한 과자에 캐릭터 프린팅을 더하면서 자신들만의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저희가 이제 쌀 과자에다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 저희 쌀 과자는 굉장히 사실 밋밋한 형태의 이제 모양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 프린터기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입히고 또 소비자가 즐거워할 만한 이야기를 그 과자에 담음으로써 소비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소비자분들은 또 이러한 즐거움을 통해서 이 과자 맛도 보고 네, 또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어서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향후 푸드프린터기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대량 생산용 기계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세요. 저희가 현재 스윗박스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형과 그 대량 생산형을 모두 이제 아우르는 그 라인업을 좀 갖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도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 그 DGI 모든 가족들의 터전이 유지되는 그런 회사를 오래오래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생소한 푸드 프린터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